안녕하세요. 네일앤 스타일 아티스트 윤서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아트는 에스닉한 느낌의 디자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대리석 기법을 좀 톤다운된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끝난 팁이나 자연 손톱 위에 나코비 샵베이스젤을 발라줄 건데요. 되게 부드러운 질감이어서 스무스하게 발려가지고 살롱에서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30초 큐하겠습니다. 다음에 밑바탕으로 깔리는 컬러는 톤다운된 느낌의 핫핑크 컬러예요. 톤다운된 느낌 같은 경우는 약간 피부톤이 까매도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30초 큐어해주세요. 큐어하는 동안 사용할 컬러를 미리 덜어놓을게요. 지금 이 컬러는 PL 컬러 라인인데 약간 잔잔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 살짝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풀 컬러로 디자인해도 예쁘고 마블로 디자인했을 때도 약간의 펄감이 조금 비쳐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다음으로 사용할 컬러는 V9번 컬러 딥한 보라색 색감인데 이것도 마블로 들어가면 굉장히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컬러를 살짝 풀어주는 용도로 샵 탑젤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가운데에 덜어주시면 됩니다. 네, 나코비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발색이 되게 좋아서 원콧만 진행해도 괜찮은 발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는 그냥 원콧으로 쑥쑥 해버려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밑에 얇게 샵 텁젤을 발라주세요. 묽게 마블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얇게만 발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마블을 진행을 할 건데요. 미리 덜어오는 탑젤에다가 컬러를 살짝 묻혀서 약간 지그재그 모양으로 갈 거예요. 약간 Z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브러쉬를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Z 모양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디자인해 볼게요. 위에 색감은 조금 진하게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Z 모양이 보이게 디자인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30초 큐어가 끝이 났으면은 한 번 더 탑젤을 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 V9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살짝 묽게 찍어주신 뒤에 아까 디자인했던 Z 모양의 살짝 윗부분 을 똑같이 Z 모양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정말 막 찍어도 괜찮아요. 밑에 깔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주변에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을 주고 싶다 하는 부분에는 조금 더 강하게 두드려줘도 새로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V9번도 마블 해줬으면 30초 큐어해주세요. 컬러를 겹겹이 쌓아주면 약간 단층이 생긴 듯한 오버레이 느낌이 들어가서 훨씬 더 아트가 깊이감이 있어 보여서 예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코비 블랙톤 젤 사용을 할게요. 소량만 덜어서 팔레트에 올려주고 약간 사용하기 좋을 때까지 살짝살짝 칠해서 좀 질감을 올려줄게요. 라이너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Z 부분을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좀 더 라인을 넣어서 선명함을 넣어줄게요. 최대한 손목에 힘을 빼고 그냥 삐뚤빼뚤한 라인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큰 라인 먼저 두 개 그려줄게요. 대리석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큰 가지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잔가지를 이어서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그리기가 쉬우세요. 이렇게 일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석을 그리게 되시면은 그냥 여기서 브러쉬 잡고 있는 힘을 살짝 빼가지고 그냥 쭉 당기면은 브러쉬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살짝 삐뚤빼뚤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리석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잔가지를 그려줄게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바로 탑을 발라주세요. 나코비 샵탑이 약간 점도가 있어서 이런 스티커나 작은 굴곡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가 가능해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네, 큐어가 끝이 났으면은 미경화를 한번 닦아주세요. 이 나코비 샵탑이 하드젤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 생얼기스나 그런 게 훨씬 덜 나서 이 광을 오래 유지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데코레이션을 올려서 마무리할게요. 에스니컨 느낌이니까 이렇게 깃털과 골드로 된 별을 같이 올려주시고 참을 올려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팁을 한번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대리석 기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네일앤스타일 아티스트 윤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